어우, 다짜고짜. 같이 가요. 제천의 또 다른 명승지 천년고찰 정방사입니다. 장관이죠. 높고 깊은 산 중에 자리 잡아 제천의 풍광을 또 한번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산하고 이런 모든 걸 다 여기 눈높이에서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청풍로와 오락산의 능선이 일품인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떡 드시고 가세요라고 써 있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께 떡을 드리고 있고요. 항상 건강하고 웃으며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행복을 바라는 소박한 마음들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어머, 제가 지금 근심을 풀러 왔는데요. 큰 근심이 있고요. 작은 근심이 있네요. 근심을 푸는 해우소라네요. 선남. 이쪽은 선녀. 저는 여하시는 못하겠네. 그럼 여기서 아, 왜 못해요? 당장 들어가야지. 기다리시나? 아름다운 풍경을 아낌없이 베푸는 곳 바로 정방사입니다. 제천의 마지막 코스 여독을 풀기 위한 스파인데요. 사상 체질에 맞춘 것이 특징이랍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는 탕에 누워 피곤함을 푸는데요. 굳은 날씨 덕에 넓은 탕을 홀로 즐기는 리포터 정말 부럽네요. 이외에도 박하, 당귀, 오미자 등이 첨가된 탕이 종류별로 마련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만추의 길목, 바람과 풍경이 있는 충북 제천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 출근길에 바쁜 시민들. 그런데 그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게 있었으니? 아니, 이런 아침부터 이게 뭔 시츄에이션? 현란한 충솜씨를 뽐내는 외국인들. 그 모습의 시선 고정 흥이 잔뜩납니다. K-POP 페스티벌 인 강원을 홍보하는 거라는데 이들에게 한국은 어떤 곳일까요? 늦은 시각 한 대의 버스가 들어오고 K-POP 페스티벌 인 강원 참가자들이 숙소에 도착합니다. 인도네시아. How are you feeling in Korea? It was always our dream, so we are very happy and very happy. 잘 자요. K-pop을 사랑해서 한국까지 왔다는 참가자들. Hello, may I come in? 뭐 보고 있어요. 밤늦은 시간 내일 있을 결선에 대비해 열심히 모니터 중이었군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나 너 у нас вместе все выглядит не очень хорошо. 어려운 부분을 보여주는데 아이 뭐가 어렵다는 건지 잘하시는데요? 잘 하고 예. 있는데? 어디 한번 제대로 감상을 해볼까요? 야, 느낌이 다른데요? 아, 동작 좋고 표정 좋고 가수 양진 실력입니다. в России есть очень много людей, которые увлекаются кей-попом, и мы все общаемся через интернет. Ну вот мы 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через интернет с помощью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которая есть у нас в России. И решили, что будет круто, если мы будем все вместе танцевать. Сайт. 내일 자신 있어요? Уверены, что мы хорошо выступим? Ну, мы никогда не уверены, но мы очень сильно постараемся и надеюсь, что мы выступим хорошо.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인도 팀. 2PM의 춤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